절대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잔디도 더위가 이렇게 싱고. 지금은 팔아버린 옛집. 엄청 많이 변했네. 그래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올해 초까지 살았던 곳인데 낯설게만 느껴진다. 안 돼, 안 돼. 완전히 그냥. 남편과 15년을 살았던 공간. 이 집에서 쓰러져 마지막을 보냈다. 이 집을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뭐 카페도 해봤고 장어집도 해봤고 그래서 장어집으로 바꿔갖고 여기서 장어를 했었어요. 장어장 지금도 있네. 남편의 사인은 사업 부채를 막아보려 해본 적 없던 음식 장사도 뛰어들었다. 이게 여기가 안방이었고. 여기가. 부부가 지냈던 방. 여기가 안방이어가지고. 여기 이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이쁜 공간이었거든요. 되게 꽃도 많이 심었고 연못도 있었고. 여기에 이 꽃은 남편이랑 그 뭐지 야생화 파는 데 가서 같이 사다가 여기다 심었던 거였었거든요. 얘만 살아있네. 남편이 떠나는 날까지만이라도 얘만 살아있어요.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집.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셔서 가셨는데 저도 그걸 봐서 그런지 그 남편도 그 저 세상에 가면 이 집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지처럼 가면 저 세상에 가도 푸대접을 받을 것 같아. 이상한 왜 그런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집을 피고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세상에 가서 푸대접 받을까 봐 이게 그런 거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늘 고마워했던 남편. 마에 생일 축하합니다. 오, 잘 나오는데 아빠. 응. 잘 나오는데 오빠. 생일 축하해봐. 그러면 축하 해줘야지 오빠. 최고의 선물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안간힘을 다해 다정한 눈맞춤을 하던 사람. 10년을 간병하며 발이 묶였어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났다. 신나게 생겼네. 서빈이가 여기서 뛰어놀았던 곳이 이렇게. 서빈이. 이게 서빈이네 자는 방. 저기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 이러고 데리고 와보라 그랬더니 인사를 왔더라고요. 이렇게 살랑살랑한 그 실리폰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귀한 딸 데려다가 결혼도 못 시키고 그냥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좀 결혼을 시키게 됐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금.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도 가진 고생 끝에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인생이 이토록 허망할지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